네, 실행하고, 태블릿에서 하는 게 실행하고 개인 이메일 주소 아이디와 네, 패스워드 로그인 주소. 그래서 이 미팅 주소, 이 주소가 저희 자연과학계에서 같이 쓸수 있는 그 유료 미팅 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주소만 치고 저희가 그 미팅을 그 자연대에서 개설하고 시간만 알려주면 이 주소에 오시면 우리 행정실에서도 집에서도 다 회의 같이 할수 있고 이렇게 또 학과장님들도 각 저기 연구실에 계시면서도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데 저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저희가 그렇죠. 공유를 제가 가져와 볼까요? 어떻게 발표를 그 발표를 저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해서 저 2020년도 플랜 또 중점 추진 업무들을 저희가 다시 구체화시켜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만들고 그거를 연중 행사 및 계획표에 쭉 적어놓고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지어가면서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토론을 끝내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채팅에서 지금 이거 보시고 여기서 채팅으로 간단하게 그 저기 본인이 누가 계시나요? 이 과장님도 메시지 보내시는 거 괜찮으세요? 아니, 저, 잘안 되는데, 이게. 채팅에서 그 아래쪽 저장위치 아래. 그러면 한 사람이 발표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고 또 아, 미팅한 여기. 거 그러면 다른 분이 답을 주실 수 있고 또 개인끼리도 메시지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다 기록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면 회의록도 그냥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뭐 처음이니까 약간 불편하실 수 있으실 텐데 문제 없이 그냥 이제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